지난해 해체를 선언했던 그룹 쿨의 이재훈과 유리 씨가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 최근에 함께 녹음에 참여했습니다. 잘하면 쿨의 재결합을 볼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. 이재훈과 유리 씨는 얼마 전 쿨의 히트곡인 해변의 여인을 리믹스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했는데요. 작곡가 윤일상 씨와의 친분으로 함께 폴더 라인이라는 디지털 싱글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쿨이 재결합을 하는 게 아니냐며 기대감을 표했는데요. 이재훈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 쿨의 재결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도 된다고 밝혀 재결합의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. 쿨의 재결합을 바라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하지만 팬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해체와 결합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해 팀 해체 기자회견 때 우리가 너무 허무했잖아요.